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트레이너 김승훈이에요. 제가 오늘 원래는 그 제38회 한능검을 현장에 가서 직접 보려고 했는데 한번 저도 이제 그 공신님이나 그 대균쌤처럼 정말 공신님은 진짜 매년 그 수능을 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번 수능을 딱 한번 일정이 갑자기 늦춰지면서 결국 이제 일정을 그 수능 응시를 한번 포기를 하셨고 그 일정 문제 때문에 그리고 대균쌤도 토익을 매번 응시를 하시죠. 대균쌤도 토익을 거의 매번 응시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래서 한번 그 현장 시험을 한번 제가 공신님이나 대균쌤처럼 한번 현장 시험을 계속 인증을 할까 했는데 그러기엔 솔직히 전혀 응시료가 너무 비싸. 어차피 저는 그뭐 써먹을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토익 같은 경우는 대균쌤이 현장에 가서 직접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토익은 외부로 문제지가 공개가 안 돼요. 근데 솔직히 한능검은 다 수능처럼 수능하고 한능검은 인터넷에서 공개가 되거든요, 문제지가.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어보는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네, 제가 이번 컨텐츠를 한번 계획을 해봤고요. 지난번 수능 문제 풀어볼 때하고 다른 점은 이게 아프리카 TV 프릭샷에서 캡처라는 시스템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 수능 때는 약간 좀 싱크가 막 밀리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 한능검 해설에서는 그런 부담을 조금 덜수 있게 됐어요. 저도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오늘 일정 끝나고 집에 와서 처음 보는 거거든요.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쪽 화면에 방송 화면하고 문제지 화면 그 받아놓고 이쪽은 만일을 대비해서 이제 정답표를 같이 열어놓고 네그 이래서 모니터가 두 개인 게 좋구나. 모니터 두 개여서 좋은 점네 하나 발견했고 깨알 팁이죠. 한번 문제를 이제 한번 쫙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이제 별도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 별도 녹화를 이제 문제 다섯 개 단위로 나누도록 하겠어요. 그 여러분들 그 보기 편하라고. 네, 지금 생방송 봤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나중에 다시 보기 풀 영상으로 보시는 분도 되고 이제 끊어서 올리는 영상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골라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1번 문제 역시 역사신문 문제. 이게 단골 문제로 나오죠. 오, 이번에 근데 보통 이제 그 선사 시대의 유적을 하면요. 그 서울 강동구 암사동 유적지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그러니까 암사동은 신석기 유적이죠. 그런데 야, 이번에 나온 거 연천 그 전곡리 유적. 그 경기도 연천군 전곡면일 거예요. 네. 그 연천읍이 있고 전곡면이 있을 거예요. 그 전곡에서 유적 발견 40주년. 고고학적 의의가 나오네요. 그 전곡리 유적은 아직 저도 못 가봤어요. 제가 군복무를 포천에서 했는데 그 영외중대가 여기 전곡 쪽은 못 가서 있거든요. 그 초성리라고 그 동두천에서 연천군으로 넘어가자마자 있는 그쪽에 있는데 거기보다 조금 더 가야지 이곳 유적지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일단은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아무래도 이 군복무 지역에 포함이 되는 쪽이다 보니까 딱히 가고 싶지가 않은 그런 동네였죠. 그래서 아마 이 전공이 그 유적을 답사하는 방송이나 녹화 이런 거는요, 촬영은 1호선이 연천역까지 연장될 때까지 일단 좀 보류 상태예요. 그 통근 열차 타고 가기 좀 귀찮아서 갈아타기 귀찮아. 하여간 그래서 아슐리아형 주먹도끼래요. 자, 주먹도끼면 일단 구석기 유물이죠. 주먹도끼 구석기 유물을 보면서 동아시아에는 이 찍개 문화, 이 주먹도끼가 용도가 도끼로 찍는 거거든. 이 날카로운 거 같다가 끝에가 날카롭잖아요. 그냥 돌을 그 되게 그냥 돌끼리 때려서
그 갈라져 나오는 거를 써먹기 때문에 모양이 불규칙해요. 그래서 주먹뚝기 문화는 없었다는 그 모비우스의 학설을 뒤집었어요. 사적 제268호이고요. 그 여러분들 나중에 전곡에 가실 일 있으면 뭐 근데 이게 이 전곡이라는 곳이 사실 서울에서 가기도 좀 많이 부담스러운데요. 일단은 지금 1호선이 동두천까지밖에 안 가고 만약에 이제 차가 있어서 가더라도 여기가 그 한탄강을 건너야 돼요. 이 한탄강을 건넌다는 것이 굉장히 멀어. 서울에서 가기에는 아마 그 서울 끝동네 한 도봉동이나 뭐 상계동 이런 데서 출발해도 굉장히 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가긴 되게 부담스럽긴 한데 언젠가는 가야죠. 자, 1번 거푸집을 이용해서 도구를 제작하는 건 청동기 시대고, 자, 지배자의 무덤으로 고인도 축조하는 것도 청동기고. 잠깐만요, 제가 이거 마우스를 제가 포인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디를 가르치고 있는지. 근데 이러면 약간 싱크가 조금 약간 그안 맞을 수도 있긴 한데, 네, 윤장님 어서 오시고. 그래서 1번하고 2번 선택지는 둘다 청동기 시대죠. 아, 이게 포인터를 보여주니까 약간 살짝 마우스가 약간 불안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일단 가볼게요. 만약에 좀 약간 그 밀린다 싶으면 다시 마우스 포인터를 끌게요. 반달 돌칼을 이용해서 곡식 수확한 거. 이 돌칼, 곡식을 수확한다. 곡식을 이제 재배하기 시작한 시대가 청동기 시대거든요. 신석기 때까지는 주로 사냥이었고, 청동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농사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해서 옷을 지었다. 옷을 지었다. 옷을 지었다. 이것도 빨라야 신석기예요. 그리고 동굴이나 강가 막집에서 거주했다. 신석기 때는 움집이에요. 그리고 구석기가 동굴하고 막집이에요. 동굴이 나오면 구석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그 구석기 시대 때 이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 모계 중심 사회가 있어요. 이게 구석기 시대 때는 이게 모계 중심 사회가 발달한 요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힘센 남자들이 맨날 그 사냥하러 나가는데 그 사냥하러 나가면 맨날 그 맹수들하고 싸우잖아요. 사냥을 먹을 거를 가지러 사냥하러 나갔다가 맹수들한테 찢겨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집을 지키는 거는 엄마들이야. 그래서 엄마 그 모계 중심의 사회가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회는 살짝 좀 이게 19금 요소가 좀 있긴 한데 그 동굴에서 맨날 불 피고 살진 않잖아요. 동굴에서 맨날 불 피고 살지 않죠. 그리고 동굴에 들어가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게 동굴에 들어가면 이게 남자 사람하고 여자 사람하고 막안 보이니까 더듬어. 안 보이니까 더듬는데 어? 누가 있어. 근데 그 이제 좀 약간 이게 사람의 본능이 외롭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누가 남편인지 누가 부인인지 몰라. 근데 덜컥 애가 생겨. 애가 생겨. 애를 낳아. 그 했을 때 애가 생겼을 때그 누가 아빠인지 모르잖아요. 엄마는 알아. 엄마는 낳았으니까. 누가 아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계중심 사회가 된 거예요. 참 이게 그 인간의 그 본능적인 요소 때문에 계속 모계중심 사회가 된 거고요. 그렇다고 하네요. 자, 2번 문제.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고르래요. 대인들과 왕이 고구려의 대인이라는 직위가 있죠. 그 고구려의 오부가 있어요. 근데 그건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네, 그런 이유. 사실 이거는 살짝 생각하기만 해도 왜냐면 그 동굴 안에 그불 피고 들어가면 그 연기 질식되잖아요. 그래서 동굴 안에서 불을 못 피거든. 안 보이잖아. 그래서 그냥 남녀들이
그냥 섞어가면서 살다 보면 언제 덜컥 애가 생기는 거지. 자, 연기소문을 죽이고자 논의를 했는데 일이 새어나갔대.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드라마 연기소문 보면 알겠지만 그 대인 즉위식 할때 군대 사열하는 것처럼 완전히 그 이제 관료들이 다 초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이르자 방에 들어가 놓고 이제 살생부를 꺼내가지고 그막 누구 대인 우로 서시오, 누구 대인 좌측에 서라 해가지고 그 여기 이제 중략한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서 다 죽여요. 그리고 말을 달려 궁궐로 들어가 왕을 시해했다. 드라마에서는 이제 왕이 독배를 마시고 자살한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 삼국사기에는 시해를 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왕제, 왕의 동생의 아들인 장을 세워 왕으로 삼고 막내지가 됐다. 자, 아, 저 최근에 좀 무리해가지고 네, 좀 비염 증세 좀 심해졌어요. 감사하고요. 그렇고 그래서 이 연기소문하면 일단은 등장 시기가 그 당나라 시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하고 나는 아니에요. 가하고 나는 아니고 이제 다 이후의 시대인데 그 연개소문이 딱 정권을 잡는 시점, 정권을 잡고 나서 이제 당나라 황제인 이세민이 쳐들어오죠. 이세민이 쳐들어와서 이제 안시성에서 좀그 배틀을 붙는 거지. 안시성에서 배틀을 붙어요. 자, 이 배틀을 붙고 고구려가 이겨요. 고구려가 이기고 이제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황산벌에서 기벌포 이 사이에 연개소문은 죽죠. 3번 문제 갈게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에 3번이에요. 정답 3번. 자, 3번 문제 갈게요. 가하고 나 시기에 대한 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아, 스크롤을 이쯤에 놔둘게요. 계속 위에서 뭐가 내려온다. 동이 지역에서 가장 평탄하고 넓은 곳으로 토질은 오곡이 자라기에 알맞다. 뭐 이런 거. 후한서 중국의 역사서예요. 후한서는. 그래서 12월에 제천 행사를 연다. 형옥을 중단하고 죄수를 풀어준다. 그 전쟁을 하게 되면 소를 잡아서 발굽으로 기륭을 점친다. 잔인하네. 그러면 발굽으로 기륭을 점치고 그소 몸뚱아리는 이제 그소 몸뚱아리는 이제 그 병사들 배불리 그 먹이는 건가? 소고기를? 뭐 소고기 사 먹겠지요. 그 다음에 또 역시 후한서 기록. 넓이가 사방 2000리. 혼인에 있어서는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살다가 자식이 낳아 장성한 뒤에야 남자의 집으로 돌아온다. 대릴사위 제도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설명. 1번 가들이 별도 사출도를 주관. 1번 박석김 삼성이 교대로 왕위를 계승했다. 이건 아니죠. 후한서에는 신라에 관한 기록이 없어요. 후한서에서 이 동이 쪽 관련 기록이 나오려면요, 기껏해야 한 고구려, 부여, 옥저, 동해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나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는데 무천은 동해에 해당되지 고구려가 아니에요. 그리고 책화가 있었다. 음락 간의 경계. 이거는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제사장인 천궁과 신성 지역인 소도가 있었다. 이거는 약간 사만에 관련된 얘기라서. 사만도 사실, 그, 이게 후한서에 있는 거였나? 이건 사실 저도 좀 애매해요. 정답은 1번. 사출도를 주관했다. 이게 정답이 되죠. 자, 4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 불교 인물 카드? 뭐 게임이야? 뭐 인물 카드 나와? 뭐 인물 카드 나와서 뭐 인물의 뭐 캐릭터를 뭐 강화를 시켜? 뭐 보석 강화 뭐 시키는 건가? 자,
617년생, 686년의 죽음. 자, 이렇게 보면 모르죠. 근데 아빠가 담날, 아들이 설총. 자, 설총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속세에서의 성씨가 설씨라는 걸 알겠죠. 원효가 무예가를 지었고 모든 진리를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사상을 주장했다. 뭐 불교사상에 관련해서는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저는 불교신자가 아니라서 이 주요 활동만 봐서는 모르겠다. 솔직히 이 인물 카드를 제가 알려면요, 이 설총이 없으면 솔직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설총이 최고의 힌트죠. 자, 그러면 이제 선택지를 또 보는 거예요. 대승 귀신 논소, 뭐 신문화 쟁론, 불교 용어를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정답이 아니다 싶으면 빼면 되거든요. 불교 용어를 모르겠다 하면. 요즘 세대에서 불교 신자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어르신들 중에서 많겠지만. 저도 성당을 다니고. 화엄 일승법 제도, 화엄종 정의를 했다. 이 화엄종 쪽이 의상대사예요. 의상대사는 이제 중국 당나라 원효대사하고 같이 그 해골물을 마셨는데, 근데 원래 의상은 자기가 원래 처음에 그 이제 당에 가자고 원효대사를 꼬드겼거든. 그래서 원래 자기가 계획했으니까 의상은 자기는 당나라 갔다 왔거든. 그래서 이제 화엄종을 정리를 했고요. 그 신라가 삼국 통일할 때쯤에 돌아와요. 그리고 인도하고 중앙아시아를 여행하고 왕후천축국전을 지은 사람은 이제 이 뒤씨대 스님이에요. 해초대사라고. 해초라고 이제 뒤씨대 스님이에요. 그리고 당나라에서 귀국해서 황룡사 9층 목탑의 건립을 건의했다. 황룡사 9층 목탑은 그 신라 말기 경문왕 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시대가 맞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 빼고 나면 정답은 1번이에요. 이게 불교 용어로 모르겠다 싶으면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써먹는 방식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조선 후기에 가톨릭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저는 그런 쪽은 강하죠. 자, 5번 문제. 가하고 나의 무덤 양식에 대한 설명을 이제 고르는 문제예요. 자, 삼국시대 무덤 두 가지 구조가 있죠. 나무로 덧나를 만들고 돌로 널방을 만드는 거.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모주림 천장 구조. 자, 이 건축 구조 굉장히 어려워요. 자, 무덤의 둘레돌의 12지 신상, 황남대총, 뭐 내부의 천정과 벽에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 남조시대의 영향을 받았다 하기에는, 그게 남조시대의 영향을 받으려면 굉장히 늦게 들어오거든요. 그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무덤 중에서 이제 백제무령왕릉이 있어요. 백제무령왕릉이 약간 그쪽에 좀 약간 가까운 스타일이죠. 무령왕 때 이제 중국 양나라랑 수교를 했거든. 이제 백제가 조금 안정을 찾으면서 이제 중국과 외교를 재개를 한 거예요. 원래 그 백제가 그 개로왕 시대 때 중국 부귀한테 이제 협조를 요청을 했다가 오히려 그거를 이제 부귀가 고구려에 알려져 버린 거야. 부귀하고 고구려가 이제 그 이제 친선 관계였기 때문에 이제 부귀는 그냥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고구려한테 야, 백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제 장수왕은 그 도림을 한성에 파견을 해가지고 첩자로 파견을 해서 바둑으로 개로왕을 꼬드겨 놓고는 그 홀려놓게 만들고서는 이제 서울을 공격을 해버리죠. 어쨌든 뭐 얘기가 좀 약간 세기는 했는데, 5번 문제 정답은 4번. 내부의 천장과 벽에 그림을 그렸다. 근데 이게 나무 널로 위에, 그리고 이 돌무지 돌로 한번 묶고 봉토로 다시 묻는 거. 돌로, 그러니까 돌무지 무덤. 그 돌무지 무덤은 그 저기 석촌동 백제 고분에 가면 있기는 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돌무지 무덤에다가 그
추가로 흙을 더 쌓진 않았죠.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보여드렸죠. 자, 그렇고, 자, 이 돌방, 돌로 이제 널방을 만든 거. 이게 이제 그 무령황릉. 무령황릉이 약간 그요 영향이에요. 백제 후기에 나온 무덤이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그 송파구에 있는 그 백제 고분들은 이제 백제 전기의 그 유적들이에요. 백제 후기에는 다 밑으로 내려가지. 그건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4번. 그래서 무령황릉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근데 이제 가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공주도. 네. 여기까지 5번을 했고요. 지금 이게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구나. 자, 5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게 지금 초반부터 약간 막 건축 양식 막 이런 거를 알아야지 뭐풀수 있는 문제, 뭐 불교 용어 알아야 뭐풀수 있는 문제. 이게 굉장히 막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고급 문제 수준이 그 대학 교양 수준이거든요.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고급 문제가 쉽지는 않아요. 수능보다 어려워요. 고급은 수능보다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 이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좀 감안을 하고 이제 아마 풀으셔야 될 거예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문제의 녹화는 네, 여기서 끊을게요.